본인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언제 말씀하시나요? 지금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고, 작년. 네, 작년에도 올해도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본인은 근데 뭐냐면 항상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예? 왜냐하면 좀 소심하고요. 본인 우울증 없어? 뭐 그거를 뭐 진단받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기분이 우울한 것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봐. 이해하셨지?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본인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원래는 3월부터 7월까지 그 사무직 격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전공적으로 돌아가려고 전공이 지금 뭔데요? 아이들 전문 영어 학원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면 개원을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에요. 지금 선생님으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는 중이고 이제 간다고 말해 놓은 것도 있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남자 관련된 것도 궁금하고 제 건강도 궁금하고 종합 선물 세트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자손나비는요, 네. 지금 영어 학원 쪽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요,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그냥 어린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도 괜찮지만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이게 지금 더 맞아요. 눈높이가 맞대요. 아이들을 조금 순수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보대 끼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대. 왜냐, 여기가 내가 항상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고 사람으로 보대 낌을 조금 겪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은 순수하게 본인을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7세까지,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게 조금 더 나으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 영어 학원이나, 요런 거를 차리셔도 될것 같아. 제가 창업도 이제 좀몇년 뒤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학원이 아니라, 제가 카페나 뭐 의류 쪽? 그런 쪽으로도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의류 쪽보다는 차라리 이런 학원 같은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카페는 어때요? 카페, 어떤 카페? 그냥 커피 팔고 이런 카페. 제가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아까 선생님 소리 듣는 게더 낫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나 이럴 때는 학원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본인이 조금 지겨울 수는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응? 목소리 다운됐어.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시끄러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막 말도 안 듣고 그런 거에 너무 치여가지고 내가 좀 조용한 데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사무직을 가게 된 건데 이제 저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저랑 좀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학원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인간관계에 내가 조금 하는 게 부대낌이 많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받는 거 이런 거를 좀잘 못해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좀잘 못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장사 사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더라도 물장사나 옷장사는 아니시래. 얼마 그래요. 못 하시고 그만둔대. 예? 그래서 지금 운기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3년이 조금 힘들으셨을 거래, 몇년 동안. 한몇년 동안 힘들었대. 이제 20대. 근데 좀 좋았던 거는 27부터 해가지고 31까지는 좀 괜찮았고요. 32까지도 괜찮았는데 33 넘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넘어온 거거든. 그래서 한 2, 3년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 이러시거든.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음의 안정은 좀 찾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지금 운기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일을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잘했던 일, 많이 접했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업을 하더라도 옷가게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지금 하고 있었던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게 본인이 더 낫다. 근데 창업을 하란 얘기는 남 밑에 있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내 수업을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더 낫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부대끼지 않으려고 하면은 과외 쪽으로 좀 고학년 쪽으로 가셔야 되고. 고학년이라고 하면 뭐 중고등학생 말씀하시는 네네네네네. 건가요? 그걸로 차라리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활동량이 조금 많이 없으시면, 운동을 조금 권유드릴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필라테스를 지금 생각 중이어서 그거라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뭔가 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걸 하면 제가 너무 빨리 지칠 것 같아서. 맞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약해.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금, 운동을 조금 꾸준히 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 우울증 없냐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외부에서 넘어오는 그런, 이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거 소화 능력이, 소화 기관이 약해, 한마디로. 멘탈이.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약하단 얘기야. 그래서 요것만 좀 극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관지 관리 잘 하시래요. 기관지요. 네. 감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잘 넘기면 될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